등번호가 88번이시고 네. 저는 15번입니다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등번호는 네. 본인이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왜 88번을? 저는 일단 8번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요. 뭔가 좀 꽉 찬 느낌이 좋아가지고 번호 이제 팔자 하나만 있으면 좀 뭔가 밋밋하니까. 네, 밋밋하니까 좀 꽉 차겠고. 네, 그래서 네. 15번은 뭐 의미가 좀 있습니까? 저는 사실 서울 이랜드 FC에서 뛰기 전에 FC 서울이라는 팀에서 네. 뛰었었는데 그 당시 뭐 최용수 감독님께서 그냥 남은 번호 이렇게 그때 주셨던 것 같아요. 이랜드 마지막까지 빠르게 밀면서 올라갑니다. 하프라인 넘어섰고요. 자, 김인성의 빠른 스피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김인성입니다. 내주고 없는데. 오른발 뒤로 김선민! 골! 김선민 선수가 얼마 전 경기에서 6년 만에 골을 넣으셨다. 이야! 수비형 미드필더신데 사실 골을 넣었다라는 게 이야! 아, 그렇죠? 힘든 일 아닙니까? 쉽게 있는 일은 아니죠, 사실. 네. 그걸 내가 했다라는 네. 거 아닙니까? 그걸 제가 해낸 거죠. 네.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아, 뭐 그때 아마 90분이 다 끝난 상태였고요. 상대 팀이 한 명이 없는 상태였고, 그래서 그 경기가 비교적 체력적으로는 저희가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빠른 스피드로. 아, 네. 50m 뛰어갔나요? 아, 이거 50m 돌파 이런 거 사실 뭐 좀 굉장히 좀 이게. 이거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? 그래서 50m 돌파는 아니고요. 예. 제가 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볼을 받기 위해서 뛰어갔기 때문에. 아, 50m. 네. 아, 홀로 질주를? 네, 홀로 질주한 거죠. 아, 아. 네. 거기다 놀라운 게 김선민 선수가 언제 저기까지 공격이 가담해 있었던 건지. 예. 결국 김선민 선수가 시즌 첫 골까지 뽑아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예. 어떻게 보면 주워 먹은 거예요. 예. 아까 50m 질주로 홀로 주워 먹은. 주워 먹은. 예. 아 근데 축구하다 보면 진짜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실력이라고 그럼, 보시면 그럼요. 돼요. 네. 예전에 어디 영상 봤는데 그냥 어떤 선수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었는데 공이 여기 받고 이렇게 골에 들어가더라고요. 네네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입니까? 그건 운이죠. 아 그건 운이죠. 아 그건 운이죠. 아, 두 분이 함께 뭐 골 세레머니도 하셨다고요, 김우식 선수하고. 네, 사실 그 머리를 다치고 나서 기자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나 아니면 선민이 둘 중에 한 명이 골을 내면 이제 골 세레머니를 한번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마침 또 선민이가 골을 넣어서 이렇게 세레머니. 어떤 세레머니를 두 분이? 지금 한번 할까? 한번 해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가리키는, 이렇게 가리키는. 좀 밋밋한데, 밋밋해. 이거. 아니 근데 그 상황이 네. 뭐 그 원시가 바로 달려온 상태가 아니라 제가 골 넣고 다른 선수들이 와서 이제 막 껴안고 이런 상태여서 이제 끝났으니까 옆에 원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딱 생각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죠. 아니 두 분이 그 프로 선수가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우리 김원식 선수는? 저는 20살? 20살부터니까 2010년? 그러면은 12년 네, 차시군요. 네, 그렇게 우리 김선민 선수는? 네, 저도 12년. 야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잖아요. 이 리그 안에서 뛰는 분들은 사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실제 프로구단에 입단을 하셔갖고 프로 선수 생활하는 분이 진짜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진짜 얼마 안 될걸요. 그렇죠, 프로에 있는 게 이제 퍼센트지로 따지면 뭐 상위 1%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고교 시절 청소년기 네. 이럴 때는 진짜 그 랭킹 안에 이게 꼭 들어야 뭐 사실 구단에서 이제 지목을 하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도 나름 인정을 받아서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그런 뭐 많은 해외 축구 유학, 꿈나무 유학 이런 거. 네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국가대표 뭐 지동원 선수나 그리고 남태희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. 아 진짜요? 실제로 그 이제 프로 구단에서 직접 경험한 좀 프로 지금 12년 차 되셨지만 좀 어떻습니까? 정말 냉정한 것 같아요. 매년 같이 했던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없어져 있거나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한편으로는 또 저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항상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그 좀 K1에서 뛸 때와 K2 리그에서 뛸 때 어떻습니까? 좀 느낌이?
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미디어의 노출 그리고 관중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차이가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몸소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네. 어떠세요, 우리 그 김선미 선수는? 네, 뭐 원식이 말도 맞고요. 그리고 기량적인 면에서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결정력 하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주 그 미세한 부분이지만 네, 사실 그렇죠.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네. 여기는 대단한 선수분들이에요. 그렇죠. 네, 어마어마한 분들인 거죠. 한 끗 차이죠, 어떻게 보면. 그쵸, 네. 한 끗 차이죠. 네, 종이 한 장 차이죠. 오히려 1부 리그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치열한 것 같아요. K1에서는 이 격차가 좀 있거든요, 어느 정도에. 진짜 뭐 강팀하고 약팀하고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데 K2 리그는 그런 격차가 없어요. 1위부터 꼴찌까지 진짜 뭐 만만하게 볼 팀도 없고 누구 하나 뭐 지배하는 경기가 없어서 더 내 경기 더 치열한 것 같아요. 한 경기 한 경기로 잘해야지 그 다음 경기가 있는 거고 이번 경기 못했으면 다음 경기도 출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감도 있고요. 두려움도 있고.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간절해요. 왜냐면 승격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고 우승 경험 없이 은퇴하는 선수들이 수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꼭 해보고 싶고 진짜 이 한 번 바쳐서라도 승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최선을 다합시다. 그 말밖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냥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. 그래야 V 같아. 오케이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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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! 네! 같이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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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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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마크랑 넘어가야 직전이죠? 네, 다시! 이거 같이 부딪혀 보면 선수들끼리 그런 게 알잖아요. 아 진짜 정말 간절하구나. 상대도 진짜 정말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.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맞기가 더 힘들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들기도 하고 그러한 리그인 것 같아요. 이브 리그라는 게. 축구 예술 아니야. 전쟁이세요. 체육관 가지고 기회 주어졌으면 놓치지 마. 지금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 얻어가지고 합시다. 이해했죠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뭐 태극마크? 아. 네.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? 네, 은퇴하기 전까지 꿈꾸는 게 태극마크인 것 같아요. 근데 아쉽게도 아직 한 번도 태극마크를 달아보지 못했고 또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미어리그 그런 곳에서 멋진 활약을 하는 그러한 꿈들은 다 누구나 꾸지 않았나. 그래서 뭐 같은 축구 선수로서 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 진짜 대단하죠. 득점왕을 했잖아요. When I saw it first time, I felt like really, really emotional because when I was a kid, I was dreaming for it. And as soon as when I had it in hand, I couldn't believe it. And still, I don't believe it is in my hand. So, I mean, it was an unbelievable achievement. 정말 이 득점왕을 차지한다라는 건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이죠. 역사에 남는 일이죠. 진짜 원식이랑 마찬가지로 저도 태극마크를 뭐 한번 달아보는 게 꿈인데 아직까지 달아보지 못했고 물론 뭐 청소년 대표 뭐 이런 거는 했었지만은 아 그러셨구나. 네. 20세 뭐 월드컵까지 다녀오고 했지만은 아 이거 뭐 아, 네. 아 그러면 대표를 하시고 아 아니 그 두 분 인생을 좀 축구에 비유하자면 경기 시작 후 어디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지금 한 1-2로 좀 후반전 25분 정도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지고 있는 상황. 네,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저희 팀 상황도 그렇고 아직 한 1-2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3-2 펠레스코어를 좀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. 그렇게 해서 축구 인생을 좀 마무리해 보고 싶어요. 저는 한 후반 30분 네. 정도에 2-0으로 한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스스로를 지금 프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봤을 때 그래도
뭐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 정도면 잘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. 그래도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네요. 여유가 있죠. 자부심이니까요. 좋네요, 좋네요.